도가의 인간과는 결론부터 얘기해. 도가에서 가장 중시 여기는 거는 자연적 존재죠. 자연적 인간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벌써 나왔네요. 그 자연적 인간관 하니까 자, 이 자연이 중요하다는 거. 자연이 자연적 인간관. 됐나요? 자, 그러면 1번.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역시 인간이 중간적 존재냐 청정한 존재냐 했기 때문에 1번에서 나오는 건 자연적 존재. 그러면 인간이 태어날 때 자연적인 존재인데 살아가면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은 자연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 인간이 태어날 때 아주 긍정적인 건데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기느냐? 문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적을 내용이겠지만 인위에서 생기는 거예요. 인위. 인위가 문제기 때문에 반대편에 뭐 원래부터의 상태 무위. 무위. 이게 원래부터. 그래서 인간을 어떤 존재로 보냐? 소박, 소박, 순박, 순박. 그 다음에 아주 순수한 존재. 언제 태어났을 때.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 55장을 보면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어린아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뭐냐라고 들여다보면 결국 태어났을 때 인간은 때가 묻지 않은, 인위적인 때가 묻지 않은 아주 순수한 존재. 그래서 인간은 소박이다. 이게 힐소자의 통나무 박자예요. 그러니까 쪼개지지 않은, 근데 그것도 희어. 그러니까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그런 건데 이 무위의 상태가 깨진 게 이제 문제인 거냐, 이미. 그래서 인간이 원래 태어날 때 아주 자연스럽게 태어났으나 문제는 인위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2번. 그러면은 원인이 뭐냐? 아까 문제 원인 썼죠? 문제의 원인. 자, 문제 원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역시 인위적인 것이고요. 인위적인. 두 번째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 선입견. 자, 결국 인간들의 눈을 가지고 인위적인 것을 만들어내는 게 문제겠고요. 그리고 인위적인 것 자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제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그 제도 중에 대표적인 건 인, 예, 뭐 이런 제도들. 이러한 것들은 뭐냐. 소의 콧뚜레예요. 콧뚜레. 콧뚜레. 소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들이죠. 인위적인 것들이야. 이게 누구를 정면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걸까요? 네. 육아를 비판하는 겁니다. 육아를. 그래서 육아에서 가장 강조한 게 뭐예요? 도덕, 윤리,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뭐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나라. 그런 거 왜 강조하냐? 왜? 논리는 이거죠. 원래 태어날 때 순수했는데, 니네가 하는 것 때문에, 사회 제도들 때문에 더 문제가 돼. 소의 콧뚜레라고 그래. 그래서 소를 이렇게 코를 뚫어가지고, 막 이렇게 힘들게 올가매고 있는 거. 그래서 유교의 비판이 아주 날선 비판이 막 날아갑니다.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인위, 편견, 선입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세 번째, 해결 방안이 등장합니다. 해결 방안. 자, 해결 방안은 일단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결국 인위적인 게 문제니까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자연. 자연을 떠받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무위,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 무위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 또한 무위지치라고 합니다. 무위의 통치. 고단수의 기법이겠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이름을 모를 정도로 아주 잘 돌아가는 정치라면 그것이 아주 소박하면서도 아주 훌륭한 정치겠네라고 노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위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해결 방안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무위자연 하기 위해선 뭘 닮아서 살아야 되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시하는 게 상선약수입니다. 상선약수라는 게 뭐냐? 여기에서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물에 어떤 자세를 닮아서 살아야 되냐? 겸허. 겸손함이죠. 두 번째, 부쟁. 다투지 않는 거. 다투지 마세요, 여러분들.
겸허라는 건 뭡니까? 겸손함이에요. 이건 지난 강에서 자연관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죠? 그러니까 생략합니다. 겸손함. 리더가 되시더라도 항상 겸손한 자세 있잖아요. 막 사람이 막 이렇게 막 거만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참 멋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막 제자들 키우다 보니까 막 제자들이 이제는 막 벌써 막 성장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나갑니다. 진출하고. 근데 막 이렇게 막 성공했다고 벌써 막 이렇게 거만하고, 아니, 뭐, 언제까지 그렇게 성공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사람이 이렇게 진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게 멋있는 건데, 그걸 모르면은 너, 아, 안 되는데, 막 이런 걱정도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높은 사람이 되고, 공직자가 되고, 굉장히 리더가 되고, 막 CEO가 되고 이래도 항상 겸손함. 이 최고의 미덕이에요. 사람이 쉽지는 않죠, 그게. 그리고 이제 부쟁은 뭐냐면 다투지 않는 거예요. 장자가요. 장자에서, 장자의 책이 장자입니다. 목계 편이 있어요, 목계. 그러니까 닭, 최고의 싸움닭을 길러와라! 라고 왕이 이제 딱 지시를 했더니, 최고의 싸움닭을 이제 기른 거예요. 막 몇 달 동안 노력해요. 그 왕이 가서 이렇게 봤더니, 나무 토막처럼 이게 나무로 만든 닭, 목계잖아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옆에서 막 쌈딱들이 와가지고 막 싸우자! 그러고 막 이렇게 덤비는데도 그냥 이러고 나무토막처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어디 최고의 쌈딱이냐? 그랬더니 저게 이제 완성된 최고의 싸움딱입니다. 목계 편에 나오거든요. 사람은요, 싸울 일 많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러나 싸우지 마세요. 그냥 통나무처럼 이렇게. 그렇게 조금 지나면 이제 싸울 일도 없습니다. 사람들하고. 항상 그렇게 살아라! 라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세상에 아웅다웅 다툴 일, 아등바등 살 일, 이런 게 없을 것이다. 라는 논리예요. 겸허부쟁. 그래서 인간이 항상 어떻게 허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허심. 요게 이제 비교가 돼야 되는데요. 허심이라는 단어가 걸리면 바로 도가의 인간관에서 바로 해결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말해봐. 너의 속마음을 얘기해봐. 허심, 마음을 비워라. 역시 이 마음은 인위적인 나의 마음이 되겠죠. 선입견과 편견이 되겠죠. 그런데 비교해야 될 게 뭐가 있냐. CF. 뭐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냐. 관심이 있어요. 관심. 이건 내면을 들여다볼 관자를 써서 이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냐. 선종. 선종은요. 불교. 선생님 이런 것까지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적어드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무턱대고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쓱 본 다음에 문제에서 다뤄질 것들을 정리해드리는. 그러면 선종과 불교에서 관심이라는 표현, 요거는 도가에서 나오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관심, 예전에 그 드라마 중에 왕건이라는 드라마에 내가 살아있는 미륵이다 하면서 맨날 막 궁예가 관심법을 쓰겠소 막 이러는데 관심법 할 때 그 관심이 그건 불교에서의 그죠? 그래서 관심이라는 단어와 다른데요. 허심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결 방안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건 자연으로, 자연으로 대자연에 대한 서사시. 그래서 자연적 인간관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선생님이 도가의 인간관, 자연적 존재, 그리고 문제의 원인, 해결 방안, 그 다음에 결론이 이제 자연적 존재로 나온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가의 자연적 인간관까지 우리가 마무리를 해봤는데